궁금해하니까 말은 해줄게. 궁금해하니까 말은 해줄게. 궁금해하니까 말은 해줄게. 이번 시간에는 뒷말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말하는 우리랑 패턴 26번 형용사, 동사, 으니까를 공부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형용사, 동사, 으니까는 두 가지 결합 형태가 있어요. 형용사나 동사 마지막에 받침이 없으면 니까,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라고 말해요. 옷이 예쁘다, 예쁘니까. 라면을 먹다, 먹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형용사 기본형 예쁘다. 다 앞글자 뿌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니까와 결합해서 예쁘니까 라고 말해요. 동사 기본형 먹다. 다 앞에 글자 먹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으니까와 결합해서 먹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다에도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니까와 바로 결합해서 수영하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형용사, 동사, 으니까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비가 오다, 잠깐 카페에 갈까요? 비가 오니까 잠깐 카페에 갈까요? 카페에 가자고 제안하고 있네요. 왜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비가 와서요. 그럼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짐이 많다. 택시를 탑시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짐이 많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짐이 많을 때는 택시가 편하겠죠? 그래서 택시를 타자고 말하고 있어요. 햄버거를 안 좋아하다. 다른 음식을 먹읍시다. 그럼 이제 다양한 예문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요. 약속에 늦었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약속에 늦었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놀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놀까요? 그래, 궁금해하니까 말은 해줄게.